아니, 마, 뭐야, 이거. 왜, 왜, 또 왜? 아니, 뭐. 아니야 이거? 자, 중독서실에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총무 김민우입니다. 자거나 공부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금방 제가 노출이 됩니다. 네, 김명재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야, 수상 1학기구나. 고1이네. 젊은 애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프로게이머 닮았는데. 자, 오이승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이 생명과학계에서 캠벨이란 존재 없는 거장이죠, 여러분들 거의. 이 문과생들도 거의 아는 캠벨. 허승아비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분자생물학 맞나요? 분자생물학? 아, 윤도영 선생님 후예들 이렇게 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훈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옆에 영양제가 너무 많은데? 오케이. 뭐야? 플로우? 시대인지? 대치키드네. 지구과학이야? 와, 이거 시대인지? 옆에 있는 영양제만 봐도 이거 좀 강남스러워, 이 친구. 영양제 개수가 김종국인데, 옆에? 야, 건강은 끝장나겠네. 여러분, 영양제 옆에 맞죠, 이거? 입맛 따신 거 봐. 야, 지금 난 5달 들어갔어. 회사인가요? 이분의 배경 독특하네요. 일단 김 어쿠스틱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야, 홍공광 뭐야? 이거는 어느 학교의 컴퓨터실 혹은 자기 집이라 보기엔 너무 빌 게이츠고. 대학원생, 와, 약간 연구실이네. 이거 이공계 연구실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야, 좋다. 이공계 연구원실? 중요한 건 현재 시간 11시 10분이라는 거예요. 11시 10분에 이걸 하고 있어요. 머리 반쯤 넘기고. 좋아요. 자, 갑자기 먹던 물을 뿜으면서 살해들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야, 위기탈출 넘버원 공부법 있었어? 야, 이거 KBS를 재현하네.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마셔주는 것은 기본. 사망. 갑자기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뇌 부종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렬아, 우리 사촌형 닮았는데? 야, 너 틀렸잖아, 4번. 와, 이거 틀렸는데 맞았다는 거 반동그라미 저거. 씨. 야, 나형몇 번부터 틀리는 거야, 너. 야, 그리고 옆에 있는 저 19금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포즈가. 아니, 옆에 있는 여성분이 너무. 야. 약간 이민기 닮았는데? 아니면 그 고등 래퍼포의 이상재인가, 여러분 인정? 야, 이상재하고 이민기 합쳤다, 얘. 안철수 어린 씨라. 안철수 어린 씨라. 야, 이 정도, 여러분들, 아니, 아니, 예전에 그 TV 약간 색깔 느낌도 나고, 그치? 약간 전두환 정부 당시에. 144일의 전사.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가는 등 100일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야, 김원수! 와, 이걸! 아, 김원수 졌습니다! 안철수 어린 시절에, 아, 대표한 본인이 지금. 아, 이거 너무, 이게 지금. 아, 빡쳤어요, 지금. 아, 빡쳤습니다. 아, 김은수 무너졌습니다. 뭐야, 이거. 왜, 왜, 또 왜? 아니, 뭐. 아니야 이거? 진행자분의 구독 비꾼입니다. 저게 좀 논란이 있겠네요. 아, 저건 제 고안입니다. 고안이 이제 이 아니 갑자기 숨이 뭐야 이거? 아, 이 수치풀 개오지는데 이거? 야, 뭐야? 와! 미쳤다, 이거. 와.
이타경. 이타경 씨. 야, 이타경 연세대 가기 전이네. 이거는 그 파놉티콘 공부법? 전방위적인 감시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웹툰 작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컴퓨터가 두 대야, 일단. 그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교도소가 어떻게 잘 돼 있냐. 카메라가 어떻게 여기 달려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뒤통수가 정돈 수치 굉장히 많다. 부러운 형태. 예, 수치 굉장히 많다. 뒤통수 공부법. 좋습니다. 이야, 이 친구? 약간 대종쌤. 야! 자, 거리대 화학과학과 목표? 네이스 방송. 이분 들을 수 있으려나 소리?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들려요? 그 피아노 연주 하나 좀 대중적인 걸로 가능할까요? 가요 이런 건 안 되죠? 대중가요. 아, 가요 되죠. 오? 가요 혹시 뭐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거든요, 가요면? 아이돌곡 뭐 없어요? 아이돌곡? 들리려나 이거? 다이너마이트 해볼까요? 오! 다이너마이트 좋아요. 피아노가 좀 전공이신가요? 저는 클래식 작곡 전공하고 있어요. 아, 그럼 대학생이신 거죠? 아니요, 저 재수하고 있어요. 와, 이분이 왜 재수를 합니까? 그 좀 더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 한예종이랑 서울대, 연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연대요? 아, 고대는 음대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길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 중독소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